일단 건물은 현대식 건축 양식이에요. 네. 저는 약간 어떤 면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이렇게 압축한 것 같은 네.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 이 전통의 미라는 건 뭐냐면은 네. 농사 짓는 데잖아요. 농기계 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랑방도 있어야 야, 되고 다, 네, 네. 부뚜막에서 아래서 국물도 있어요. 집이에요? 네, 네. 굉장히 멋있죠. 그러네. 네, 요렇게 해 달라. 그래서 그건 뭐냐면 현대적으로 멋있고 생활은 편이하지만 부모님들이 예전부터 살았던 방식은 그대로 살 수 있게 유지해달라는 거죠. 네, 원빈 씨의 부모님을 집을 설계한 이 대표분이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정말 고민 끝에 언덕이라는 소재를 찾아냈다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수려한 이 자연 풍경이 고스란히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. 아, 무슨 아니, 호텔 아니에요? 맞아요. 언덕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진이 지나갔었는데 지붕이 잔디밭이에요. 네. 그 지붕을 말하자면 산에 뒷동산의 언덕처럼 그렇게 아.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오. 오. 원빈 씨가 또 굉장히 오. 소문난 효자잖아요. 네. 부모님을 생각한 그 배려가 곳곳에서 좀 느껴지네요. 네. 저렇게 아름다운 외관에 어떻게 부뚜막이 들어가 있는지가 안 됐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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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을 것 같아.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뭐 이렇게 네. 원빈 씨가 딱 그쵸. 그랬겠지. 네. 얼마면 되겠냐. 얼마라고. 그래서 저 집이 건축상을 받고 뭐 이랬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원빈 씨가 부모님께 지어드린 이 집, 바로 루트하우스로 불리는데요. 지난 2008년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1층 위에 2층이 없고요. 바로 3층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집인데 사실 이 집은 정선 42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단조로운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주변이 아주 단조로운, 그러니까 크게 뭐 큰 건물도 당연히 없고 뭐 산과 들과 논밭이 있는 곳인데요. 이 분위기를 굉장히 상쇄시켜주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그리고 도시적인 그리고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